자, 우리가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 그죠? 매출 회전율 했고, 여기에 대한 회전 기간, 회수 기간, 요거 합식이 뭐다? 영업 초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자, 이번에는 교재 341쪽으로 오세요. 1쪽. 뭐, 341페이지 안 보세요. 예. 찾았습니까? 아래. 뭐가 있죠? 예, 주당순이. 주당순이 나오잖아요. 주당. 주당순이익이라는 거는 주식 1주당 이익을 말합니다. 한 주당 이익. 그 말하면은 우리 회사 이번에 결산하니까 당기 순이익이 500만 원 생겼더라. 당기 순이익이. 그런데 우리가 발행한 주식 수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천주다, 이거, 천주. 천주. 한 주당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이익이 생겼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천주다, 이거. 그럼 주당 이익 얼마? 5천 원이죠. 나누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게 주식 한 주당 이익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주당 이익이라는 것은 한 주당 이익이다, 그죠? 한 주당 이익이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을, 그죠? 주식수 나눠 한 거잖아. 주식수. 그렇죠? 당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요 주식수는 보통 주식수만 이야기합니다. 보통 주식수만. 우선 주식수는 제외입니다. 보통 주만 이야기한다. 보통 주.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있죠? 빼버립니다. 이렇게. 요게 주당 순익식이다. 그 단기 순익에서, 우리 문제에서 말하면은 우선주, 그죠? 뭐, 배당금이 주어지면 그거는 제외해야 돼. 우선주에다 줄 배당금은 제외하고 나서 요거 제외하고 나면 요거 남는 게 보통주 이익이 남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통 주식수, 발행 주식수로 나눠버리면은 주당 순익인데, 결과적으로 주당 순익이라는 거는 보통주만 해당한다. 그렇죠? 우선주는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 주당 이익인데 보세요.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천주를 발행했습니다. 주식 천주 발행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4월 1일 날 4월 1일 날 800주를 또 추가 발행했습니다. 발행하고 예. 그 다음 여기 와서 9월 1일 날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버렸습니다. 9월 1일 날 예, 취득했는데 600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12월 말에 우리가 12월 말에 와서 보니까 우리 회사가 결산하고 나니까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생겼더라? 그러면 주당이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 자, 다시. 1월 1일 현재 우리가 천주를 발행했었는데 4월 1일 날 800주를 추가 발행했고 9월 1일 날 발행했던 주식 중에 600주를 취득했습니다. 그 12월 말에 와서 보니까 우리 회사 이익이 500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당이익 얼마고 묻죠. 그럼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나누기 뭐 하면 되죠? 주식수를 하면 되잖아. 그죠? 요 주식수가 몇 주일까요? 천주에다가 발행한 주식은 어떻게 하고 더하고 취득은 뭐 하고 마이너스 하면 되죠. 1800주에다가 요기저기 1200주잖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200주 맞습니다. 그죠? 1200주 맞는데 자 보세요. 이 800주라는 것은 4월 1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는 없었잖아. 그죠?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 9개월만 유통되었다. 12분의 9를 해야 됩니다. 요 기간 없었으니까. 이제 평균 우리가 보유 주식수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요 기간에는 취득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요 기간에 취득해, 요거 보세요. 9, 10, 11, 12, 4개월이잖아.
12분의 4만 빼면 되죠. 요 기간이 없었으니까. 아하, 이걸 뭐라 한다? 월할 계산한다 이랍니다. 월할 계산. 예. 그래서 발행 시점부터 오늘까지, 취소 시점부터 오늘까지 월할 계산한다. 아, 그러면은 이게 몇 조 나오냐 보니까, 예. 이게 600조 나오네. 그죠? 600주. 그렇죠? 예. 요거 몇 주일까요? 200주. 그죠? 200주. 그러면은 1000주에서 600주는 더하고 200주는 뺀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1000주에서 더하고 빼면 몇 주? 1400주잖아. 그죠? 1400주다. 400주인데 예, 이게 우리가 제가 숫자를 고칠게요. 금년에 당기 순이익이 560만 원이었다.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그러면은 한 주당 주당 이익 얼마죠? 예, 4,000원 되겠네. 그렇죠. 4,000원이다. 알겠죠? 그죠? 4,000원. 한 주당 이익은 4,000원이다. 이겁니다. 이게 정답이 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자, 그 요 문제 하나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 구하는 문제는 내나, 주당 순이익 이것도 내나 비율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이제 앞장에 와 있잖아요. 그죠? 자본에. 자본에서도 다르기도 하고 그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비율 분석 부분이 이어도 되고 자본이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발행 그랬잖아. 그죠? 아 주식을 발행하면은 더하고 취득하면은 빼죠. 그죠? 빼는데 우리가 요 발행 있죠. 그죠? 요 발행을 또 유상증자라 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나오면 유상증자 이렇게. 요 말 대신에 유상증자 하면은 플러스 발행이니까 취득은 자기 주식 하면은 마이너스. 알았죠? 요거 두 개는 뭐 한다? 월할 계산한다. 그죠? 요거는 항상 요거 두 개만 월할 계산합니다. 월할 계산. 이게 12분의 9, 12분의 4 요걸 월할 계산한다. 이래. 월할 계산. 원래 나눠줘. 그죠? 월할 계산. 그러면은 이제 자 보세요. 유상증자 있잖아. 그죠? 그럼 무상증자를 어떻게 하느냐? 무상증자. 자본금은 증가했는데, 증가했던 건 주식을 발행했단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우리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그 잉여금은 주주들한테 배당금이니까 그 우리 회사 법정 자본금은 증가되는데 반해서 그에 대한 주주들이 가져갈 몫에 대해서 주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잉여금을 회사 잉여금 남은 잉여금을 자본에 넣으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주다 준다는 것은 돈 받고 줄까요? 안 받고 줄까요? 그걸 안 받고 줘야지. 그죠? 그럼 무상이란 무상. 그럼 무상경제라 합니다. 그럼 주식은 반응했죠.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주식 수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 그죠? 늘어났죠. 그죠? 만약에 주식을 우리가 분할했다? 주식을 분할, 액면 분할합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로 바꿨다? 그럼 주식 수는 늘어나잖아, 그죠? 늘어나죠. 그런데 이거는 말하면은 전체 자본금은 똑같잖아. 100주를 우리 두 자원을 한 거나 자본금은 같다며, 그죠? 같으니까, 이거는 월할 계산 안 합니다. 알겠죠? 안 하고, 잘 보여주세요. 요런 경우는 기초에 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기초 간주. 기초 간주한다. 무슨 말이냐? 1월 1일에 시된 걸로 간주해버린다, 이겁니다. 예. 우리 시험에는 요 위에 두 개는 시험에 나오고 이건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예, 얘는 이제 말하면은 뭐 간평이라든지 세월 시험에 나오지만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까지 해놓으면 완벽하죠. 그죠? 자 다시 무상경자나 주식 분할도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요거는 기초로 간주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 이날 만약에 8월 1일 날 무상경자를 했다 500주를 했다면은 이거는 그냥 더하면 돼요. 이렇게 월계 계산 안 한다 이거죠. 그죠? 왜? 돈이 안 돌아서 이거는 1월 1일 시점으로 간주해버린다. 간주한다. 간주. 의제. 이거는 그냥 500주 곱하기 뭐 해가지고 12분 5하면 안 됩니다. 월화 계산하는 건 요것만 월화 계산하고. 발행과 그죠? 취득. 요거는 유상증자와 자기주식만 월화 계산하고 요건 월화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더라도
뭐 더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이게 자기주식 문제. 예, 그럼 자기주식에 대한 걸 우리가 끝났으니까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기주식에 대한 거. 자, 교재 한번 보세요. 보세요. 문제는 아마 저 뒤쪽에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일단은 저기 가서 한번 볼게요. 342쪽에 그게 예제 문제 12번 있네요, 그죠? 그거 풀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자료를 보고 주당이 계산해 보세요. 그랬네요. 주당이. 예. 자, 그거 보니까 저 문제를 한번 보니까, 그죠? 1월 1일 현재. 1월 1일 현재 천주가 있었네요, 그죠? 천주. 그리고 8월 1일 날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발행이잖아. 발행. 발행은 플러스 몇 주? 200주. 그리고 11월 1일 날 자기주식 했습니다. 그죠? 11월 1일 날 자기주식 뭐죠? 취득이죠. 취득은 마이너스. 그죠? 몇 주? 200주. 12월 말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100만 원 있었다. 주당이익 얼마고 주식수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8월 1일부터 10월 월에 계산해야 된다, 그죠? 8, 9, 10, 11, 5개월이잖아, 그죠? 12분의 5. 요거, 요거, 요거. 두 달이네, 그죠? 12분의 2.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1000에다가 나누는 게 8. 뭐, 이래 되겠네, 그죠? 83조, 약. 이거는 몇주 나오죠? 400조니까 36, 326, 4, 3, 3, 6, 3, 23조 나오네. 그러면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니까. 그죠? 1000조에다가 더하고 빼면은 몇 주죠? 1050조 나오네. 예. 100만 나누는 게 1050. 다 나왔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게 주당 순이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율 분석에 가서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책. 이제 문제 조금 풀고, 예, 그게 이제 다른 문제 풀고, 요 비율 분석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 저기에 문제, 자, 되었으니까, 먼저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비율 분석 문제입니다. 교재에 447쪽이네, 그죠? 447쪽. 찾았습니까?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핵심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 있죠, 그죠?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교재는 447. 예. 447쪽에 22번 문제. S사는 유동비율이 200%다. 유동비율이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그죠? 바랄게요. 200% 2분의 4. 2분의 4고, 당기별 100%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2분의 4, 이거는 4. 100% 그랬으니까 4분의 4다. 근데 이때 상품을 구입하면서 50만 원 당기금 상품을 인도하고 잔액은 예상했다 그랬네,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거래에서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그죠? 단기 금융 상품 예금을 말합니다, 그죠? 단기금 예금을 우리가 뭐 은행에 있는 거죠. 그걸 양도했답니다. 여기는 금상은 뭐 엄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주고 자는 예상했습니다. 예상 매입금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일 일을 하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유동자산은 이거 유동자산이잖아. 이원은 증가고 일은 감소죠. 부채는 일은 증가됐죠. 자, 요거 계산할게요. 분모는 얼마? 3이죠. 분자는 얼마입니까? 5죠. 2분의 4가 3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요 2분의 4는 2죠. 1.6이잖아, 그죠? 요거는 감소.
그렇죠? 자, 이제 이리 와서 보세요. 요거. 당좌 자산금. 이건 당좌 아니잖아, 상품은. 그렇죠? 요게 당좌인데 이런 감소됐네. 감소. 요거는 부채인데 이런 증가됐네. 그럼 요 3이고 요거는 5가 되니까. 원래 4분의 1이잖아. 1이 5분의 3으로 바뀌었으니까 0.6이죠. 뭐 했다? 감소. 둘 다 감소네, 그죠? 감소, 감소. 그럼 이제 정답은, 예,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죠? 이렇게. 뒤로 가서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번. 예, 그거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 주어졌죠, 그죠? 예, 하나를 보니까 딱 문제 보니까 매출 채권 주어지고, 그죠? 또 상품 주어져 있죠. 문제가. 여기 보니까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는 매출, 그리고 회수잖아. 여기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그죠? 예. 자, 그거 보니까 기초 매출 채권은 75만 원입니다. 기말 매출 채권은 85만 원입니다. 기초 재고는 34만 원이고, 기말 재고는 46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서 묻는 게 뭐냐, 주어진 게 그죠? 회전율이 3회라 그래서 이게 3회. 3회. 그러면은 보세요. 요거 두 개 평균, 80만 원이잖아. 요 금액에다가 요거 평균은 80만 원이죠, 그죠? 나누기 80만 원 하니까 요게 매출 채권 회전율인데 몇 회라 그랬습니까? 3회 나왔네, 그죠? 얼마에서 80만 원 나누어 3, 8, 2, 4, 얼마? 240만 원이죠. 그렇죠? 또 요거 보세요. 기초, 기말, 평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80만 원 나면 40만 원이잖아, 그죠? 요 매출 원가 나누기 40만 원 하니까 요게 우리가 재고자 회전율인데 5회가 나왔다. 5, 4, 20, 여기 얼마? 200만 원이잖아. 지금 매출원가 얼마고, 매출 얼마고 묻는 게 아니고, 이익 묻고 있잖아. 그죠? 이익 얼마고 물었으니까. 보세요. 매출원가 2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4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40만 원이죠. 그죠? 네, 답입니다. 예. 다음에 25번.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계산됐다. 그러면은 이 결과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이 기말 지금 유동 비율 그랬잖아. 그죠? 기말 재고자 이겁니다. 이게 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커지지. 그렇잖아. 그죠? 그 유동 비율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뭐 분에 뭐? 요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자본분해 보이잖아, 그죠? 자, 자산. 아이고. 자본인데, 그죠? 이게 커지면은, 이게 커지잖아.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자본분해 부채니까, 요거 커집니다. 분모가 커지면은, 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은 커진다는 것은, 그죠? 유동 비율도, 이거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 그죠? 커지고, 예. 부채 비율은 이게 커져버리니까 부채 비율은 작아지죠. 그죠? 예. 그래서, 유동 비율은 커지고,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 이겁니다. 예.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27번. 2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두 기업에 있어서 자산 이익률과 기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했다. 그죠? 예, 그죠. A 기업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하나 추가합시다. 예, 뭐냐 하면은 총자산 이익률을 그랬죠. 그죠?
총자산, 총자산은 자산총액입니다. 분의 이익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저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의 자산이 얼마죠? 4천억이죠. B 기업 얼마입니까? 6천억이죠. 이익은 A 기업 얼마죠? 1,000원이죠. B 기업 얼마죠? 2,000원이죠. 자, 이거 두 개 비교하세요. 4분의 1과 6분의 2, 어느 쪽이 크죠? 이게 크잖아. 그죠? B 기업이 크다 이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채 비율하는 거는, 그죠? 자본분의 부채 비율인데, A 기업과 B 기업. A기업은 자본이 얼마죠? 자산 부채 빼야 되잖아. 그죠? 1000. B는 자본이 얼마죠? B도 1000이네. 그죠? 자산만 부채니까. 예. A기업의 부채가 얼마죠? 3000. B의 부채는 5000이죠. 요거 두 개 비교해 보세요. 1000분의 3000과 1000분의 5000. 어디가 크죠? 이게 크잖아. B가 크다. 둘 다 피가 크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28번. 하나 더. 28번 보세요.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우리가 발행한 주식 수가 2만 8천주가 있습니다. 2만 8천주가 있다. 그죠? 여기다가 이 회사가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또 발행했네, 그죠? 18,000주를 추가 발행했고, 3월 1일 날 18,000주를 발행했고, 8월 1일에 뭐 했죠? 또 추가 또 발행했네. 그죠? 12,000주 또 발행했습니다. 12,000주 발행했다. 12월 말에 와서, 그죠? 12월 말에 이때 와서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1,800만이더라. 주당이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나눠 주면 되죠. 이렇게. 자, 계산합니다. 보세요. 2만 8천 조 있었잖아요, 원래. 여기서 이거 월화 계산, 그죠? 10개월입니다. 12분의 10. 요거. 8, 9, 10, 12. 5개월이죠. 12분의 5. 요거는 5천 주. 그렇죠? 보라스. 요거 몇 주죠? 예. 12하고 하니까 만 5천 주 되겠네, 그죠? 요것도 보라스. 그러면은 2만 8천 더 하고 더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만 원 더 하고 4만 8천 나오겠네. 그죠? 4만 8천 주. 계산하면 되죠? 예. 뭐 딱 떨어지진 않네. 그죠? 예. 아무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4만 8천 나왔으니까 정답 2번입니다.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나눠주면 되니까 375 됐습니다. 자, 이번에 32번 문제 한번 볼까요? 3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3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요거 나왔네. 그죠? 32번 문제입니다. 기초 재고 자산과 기말 재고 자산과 그리고 매입 그리고 이 뭐죠? 매출원가. 지금 문제가 이래 주어졌죠. 그죠? 1월 1년에 매입을 192만 원 했습니다. 이게 192만 원이다. 그죠? 192만 원. 그리고 매출원가는 180만 원이죠. 그리고 예. 12월 말 현재 재고는 36만 원입니다. 이게 기말에 36만 원. 이거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잖아. 이게 다 나와서 이거 알 수 있죠.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겠네요. 그죠? 예. 24만 나오네. 네, 됐죠. 그럼 지금 묻는 게 뭐죠? 재고 자산 회전율을 물었습니다. 회전율. 네, 그러면은 요금액에다가 요금 평균이잖아. 평균. 평균.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죠? 30만 원이잖아. 요게 더하면은 60만 원이죠? 나누면 30만 원. 얼마? 6 나왔네. 이게 뭐다? 재고 자산 회전율. 요게 재고자산 회전율이다. 아시겠죠? 그죠? 6, 6이 나왔습니다. 그 정답 3이죠. 6.0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 그 앞에 하나만 더 볼게요.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29번.
하나 더 주당이 구하는 겁니다. 예. 29번인데 그죠? 1월 1일 현재 몇 주가 있었죠? 3만 주 있었다. 10월 1일 날 정자. 정자가 뭐죠? 발행이잖아, 발행. 플러스죠, 그죠? 유상정자는 발행입니다. 8천주를 했다. 12월 말에 와서 당기 순이익 얼마가 생겼죠? 45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주 배당금 있잖아, 그죠? 50만 원 있네. 마이너스 50만 원. 요거 빼고 나서 나누기 주식 수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예. 우선주 배당금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주식 수만 계산하면 된다, 그죠? 자, 보세요. 요거 더 해야 되는데 요 기간 동안 3개월, 12분의 3 해야 되죠. 2,000주 더하고 3만주에다가 요거 더하면 얼마? 32,000주죠. 예, 32,000주다. 그럼 요거 빼니까 400만원 나누기 32,000 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계산이 가 있잖아. 400만원 나누기 32,000 하면은 거기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그죠? 125 나옵니다. 주당이익은 125원이다. 이렇게. 그럼 이래서 우리가 재무 분석까지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면은 원가 관리액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으면은 앞으로 제일 앞에 오면은 제가 아까 한번 언급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재무제표라 하는 것은, 그죠? 재무제표가 뭐죠? 말하면 유용한 정보잖아. 그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했죠. 그 유용한 정보에서 유용성 하는 게 있습니다. 유용성에 대한 거. 그 유용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나오는데 제일 앞에 있죠. 제일 처음에 있을 겁니다만. 예, 제일 처음이네요.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제일 처음에 하고 나면 회계 이론적 구조해서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 교재로 봤을 때는 예, 19쪽을 한번 19페이지, 19쪽입니다. 바로 재무제표 유용서 나오잖아. 그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런 게 있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제 유용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적 특성에 대해서 요게 말하면 순수한 이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유용한 정보 제공이잖아. 그죠? 그 유용한 정보에서 유용성, 그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목적이 뭘까요? 이익의 창출이잖아. 그죠? 그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 확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정보를 해야 된다. 또 충실한 표현, 그게 뭐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 당연하죠. 그죠? 참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걸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이론을 좀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어디 가냐 하면은 원가 회계 들어갈 겁니다. 원가. 원가 회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딱 다 끝나잖아. 그죠? 진도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게 문제 보면 이제 기출 문제하고 예산 문제를 같이 해가지고 예산 문제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죠. 기출 문제도 풀고 예산 문제도 풀면서 또 여러분들 그 저 제가 프린트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럼 계속 여러분들 자 풀어보시고 반복. 이제 기본은 이런 계속 이제 일단 재무회계는 다 끝났습니다. 요것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예, 이론은 끝나면 재무회계 다 끝났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80% 해본 겁니다. 그죠? 남았는 게 원가 20% 남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또 이제 뭐 큰 추위는 다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공부하기 좋은 시절에 왔죠. 그죠? 좋을 때니까 조금 반복해서 틈틈이 자꾸 좀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예, 항상 자꾸 이제 반복 대풀이 해주시고 예,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